존재 숲에 있습니다. 깊은 산으로 들어왔는데요. 불교 철학 13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쇼펜하우어와 불교. 소주제는 더 나은 의식입니다. Das bessere Bewusstsein. 이 개념은 쇼펜하우어가 의식의 세계 배후를 지배하고 맹목적으로 통제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 자체로서의 의지요. 그 의지의 세계는 고통을 일으키고, 그 의지의 수레바퀴는 인간을 잠시도 가만 두지 않고 번뇌를 일으켜서 특정 대상에 집착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기로부터 벗어난 의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더 나은 의식이야. 어떻게 보면 불교로 보면은 깨달은 자의 의식이겠죠. 사실은 1차 자료를 안 읽은 사람들은 쇼펜하우어가 그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더 나은 의식을 불교 철학과만 연결시킨다고 생각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영성과도 연결시키. 이더 나은 의식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론으로 알고 있는 거기서도 나타났고, 심지어는 그가 남겨놓은 자필 유고노트에도 나타나. 이것은 이미 쇼펜하우어가 괴팅엔에서 2년 머무르고 베를린 대학으로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괴팅엔에서 머물렀던 시기가 1809년에서 11년, 베를린에서 11년부터 13년까지 머무르는데, 이 베를린 시기에 이미 그의 자필 유고노트에 나타나고 있어. 더 나은 의식이 뭐냐? 그것은 성령의 강림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영성과 인도 철학과 불교 철학의 어떤 그 영성을 함께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독일 전통에 특히 마이스터 에카르트, 야콥 베메, 타울러 이런 영성의 대가들의 영향을 받았죠, 그죠? 그것과 더불어서 불교 철학의 닐바나를 또 언급하잖아요, 그죠? 이더 나은 의식은 사실은 쇼펜하우어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통한 의지의 수레바퀴로부터의 자유, 음악에서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영감, 이것도 쇼펜하우어에게는 더 나은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 나은 의식은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핵심이야. 이성이 아니라 이성의 합리성을 깨고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영감이나 착상,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처럼, 이 노트에는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건 초기겠죠, 그죠? 베를린 시기 88년생이니까 11년에서 13년이면 겨우 뭐 24, 5살? 요런 정도 되는 시기니까. 셋, 넷.
이때 언급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또 고지대의 산을, 그게 등산이지 뭐, 등산을 해서 고지대에 올라가서 어떤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험한. 이 영역은 뭐겠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그래서 명료하게 어떤 언어로서 이 세계의 대상을 명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경험적 의식의 영역이겠죠. 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대의 산에서 바라본 그 세계는 부분 부분마다 분리되어 있는 집과 거리와 사람들과 동물들과 숲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일체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느꼈던 그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험했던 주객분리가 사라진 그런 의식의 상태. 그리고 시공간으로서 어떤 인과율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적 현상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적으로 보면은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직관과 그 다음에 오성의 범주, 이것을 하나로 직관의 감각을 통하여 다양한 표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오성의 능력이 있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경험적 통각이라 그래. 그걸 바라보는 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기의식은 뭐야? 선험적 통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부터 나의 선험적으로 미리 주어진 오성의 형식인 범주의 인과율로서 이 세계를 판단하는 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유의 영역인 거예요. 더 나은 의식은. 그래서 칸트는 이율 배반을 거쳐서 실천 이성 비판에서 도덕 법칙의 당위로 가잖아. 그죠? 졸렌. 이런 것 역시도 더 나은 의식에 들어가. 처음 그 유고 노트에 나타나. 음악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경험, 영적인 영감의 경험,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고지대에 올라가서 경험하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험하는, 이 세계의 우주적 생명체가 하나로서 경험되는, 그래서 주체의 자아도 사라지고 대상으로서의 세계도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다시 주객의 어떤 소멸과 더불어서 솟아오르는 어떤 광경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성철 스님이 깨달은 이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런 경험들. 그 모든 것이 다 더 나은 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나은 의식에는 디오니소스적 황홀경은 빠져있어요. 바타요나 락강은 상당히 성스러움의 어떤 경험과 성적인 경험, 이것도 원초적 경험이잖아. 그죠? 이 경험 역시도 언어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주객을 벗어나고 시공간을 벗어나고 지성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언어를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은 자의 의식, 더 나은 의식, 의지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그래서 고통을 일으키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함의 상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디오니소스적 성적인 관계가 주는 황홀함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불교의 고성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영성가들 역시도, 이미 바울도 자기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그 욕망, 그죠? 그것이 자기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는지를 고백하잖아, 그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이 바울만이 아니에요. 베네딕토 역시도 영성 수련을 할 때마다 성적인 욕망이 막 일어나서 엄청 고통스럽게, 이게 그리스도교의 영성가들만 그렇겠어? 불교의 고성들 역시도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자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이 사물의 영역에서 인간에게는 자연성은 육체야. 육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욕이 근본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은 상당히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본능과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인간의 신체적 자아는 성욕의 발달 단계와 더불어서 형성된다고 본 거잖아. 그런 정도로 근본적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은 하지만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 그러면 수행을 하는 자 역시도 그에게 이게 찾아오지 않나요? 인간으로 살아있는 이상 이 성욕은 자연스러운 거야. 이건 금기의 대상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잘못 다스려졌을 때는 인간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은 이건 자연성이야. 어떻게 보면 삶의 의지야.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물 자체라고 그랬어요. 성적 본능은 물 자체예요. 이게 이제 합리주의 전통, 그러니까 데카르트,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도 이성의 전통 안에 있잖아. 아무리 꼬나투스를 이야기해도. 그 다음에 칸트로 이어진 어떤 이성 철학에 대한 엄청나게 다른 철학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이성을 이야기해도 그 배후에서 꿈틀대는 인간의 욕망, 의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합리적 이성을 백날 이야기하면 그게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엄청난 기여를 한 거예요, 이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적 자아, 이성적 자아, 아폴론적 자아 배후에는 디오니소스적 광기가 숨쉬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성이 이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성은 현상에 들어가는 거고 그 배후에 본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지인 거예요.
그 의지의 핵심적인 건 힘이야, 그죠? 의지는 삶의 의지야. 삶의 힘이요. 충동이요. 본능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성적인 본능 역시도 뭐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이 본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부정하고 억압하고 금지할 수 있을까?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역시도 성적 본능에 대하여 엄청 고민했어요. 그것은 그가 남겨놓은 일기나 대화집이나 자필 유고노트에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 쇼펜하우어는 어떤 에로스에 대해서는 별로 운이 없었던 사람.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카롤린의 야겐만이죠. 그죠? 그 이후에도 뭐 있겠지만 어쨌든 쇼펜하우어도 니체와 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어떤 성관계를 나누지 못한 그런 철학자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적 경험을 하고 역설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충족되고 그가 제대로 된 사랑을 통하여 에로스를 경험했다 그러면 이런 철학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건 오케이. 그러나 과연 그런 카롤린의 야겐만과 쇼펜하우어가 쇼펜하우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에로스의 관계로 들어갔다 그래도 그게 완전한 어떤 사랑의 일치로서 나타날까? 불가능하죠. 이미 데리다도 그라마톨로지에서 루소의 고백록을 비판하기도 하고 락강도 성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든 어떤 상상의 미녀든 간에 그 에로스의 관계는 완벽한 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빈틈과 균열이 있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엄청 고민을 했어요. 많은 낭만주의 시인들은 독일에 이러한 삶의 의지로서의 성적 에너지 역시도 어떤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창조적 힘과 연결시켰죠. 그죠? 슐레겔 형제나 노발리스나 티크나 이름을 얘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미 베를린 시절의 유고노트에서 그죠? 이것은 디오니소스적이고 아폴론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 성령이 하느님의 영이죠. 그죠? 그리스도교적인 개념으로 하느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이 영이 불과 같이 강림할 때 나타나는 오순절 축제와 비유하고 있어. 디오니소스적인 게 아니라는 것은 황홀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디오니소스적 광기. 그러니까 어떤 에로스적 관계 안에서 관능적 충동을 충족시키면서 나타나는 어떤 비언어적 신비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체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떤 비언어적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베를린 대학교 학생 시절부터 이미 이 디오니소스적인 성적 황홀경을 자기의 더 나은 의식에서 배제시키고 있어. 이것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인생론이나 곳곳에서의 그의 어떤 자문집이나 신화 이런 곳에 보면은 말기로 가면서는 이 두 개를 뒤섞어서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은 깊은 영성의 감정으로 승화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데 이 두 개를 어찌 되었건 더 나은 의식에서 배제시키고 있어. 아폴론적인 영역이 아닌 것만. 아폴론은 이성의 영역이잖아. 조화와 질서를 통하여 어떤 완전한 인격을 형성한.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면성 이성의 인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폴론적인 건 아닌 거고 디오니소스적인 황홀경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나은 의식은 철저하게 불교의 닐바나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을 때 나타나는 어떤 착상과 영감의 순간의 영역,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지된 현재의 영역, 눈크스탄스라 그러죠, 라틴어로.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힘을 딱 받아서 그때에 나의 이성을 침투하면서 나의 자아와 세계에 대한 어떤 분리, 세계에 대한 대상의식과 더불어 주체의식이 생기잖아. 이 두 개가 그냥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합일의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은 초기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도 이미 부처님은 그죠? 이러한 욕망의 대상에 집착해서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이 욕망의 대상은 당연히 성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겠죠. 소유요, 지배요, 그 다음에 명예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러한 욕심과 욕망에 붙잡혀 있는 것은 그래서 특정 대상에 집착되어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사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욕은 뭐예요? 금지하고 벗어나야 되고 없애야 되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수행의 추구 대상이 아닌 거죠. 당연히. 그죠? 그리스도교도 그래. 그런데 오늘날 천박한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이상한 목사들이 이상하게 가르쳐 놓은 건 있어. 뭐든지 다 구해라. 지 욕심대로 다 구하는 거야. 하느님이 들어준대.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저 인간이 욕망의 덩어리인지 아니면은 영성 수련을 하는 자인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수행자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수행에 방해되는 것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욕 역시도 뭐예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고통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서 불교는 이것을 금지한다기보다는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특하게도 이미 쇼펜하우어는 이 베를린 시기에 쓴 유고 노트에서 욕망은 단지 성적 욕망은 지나가는 가도록 지켜볼 뿐이다. 피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보면서 그냥 넘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아, 이때 이게 태생적으로 이때는 아직 불교에 깊이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 이후에 이제 인도 철학과 불교 철학을 보면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쓰고 하는데, 14년도에 드레스덴으로가 그때의 물 자체가 의지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깊이 있게 사유하게 돼. 그 언어를 이제 물 자체의 언어를 발견하고 인도 철학과 불교 철학을 접하고 그리스도교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합쳐져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나타나는데, 베를린 시기에서는 성령의 강림과 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영감과 착상, 더 나은 의식, 그래서 경험적 자아를 넘어선 그런 의식인 거예요. 시공간에 붙잡히지 않고 지성의 범주의 인과율에도 붙잡히지 않으며, 그래서 자아도 소멸되면서 이 세계의 대상도 소멸돼. 그러나 죽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독특하게도 불교의 닐바나, 열반의 뜻도 불이 꺼진 상태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죽은 상태가 아니야. 쇼펜하우어는 독특하게 해서 그 베를린 시기의 유고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것은 그래서 소멸되어서 다 죽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소멸에 의하여 명정하게 깨어있는 상태라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것을 헬더린의 용어로 바꾸면 하일리히 니히턴의 단계예요. 아, 이 용어 좋죠. 그죠? 하일리히는 뭐예요? 성스럽 이런 뜻이고, 니히턴은 깨어있는, 술에 취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태를 오히려 더 명정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독일어의 니히턴은 공복인, 먹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공복인 상태는 뭐예요? 어떤 사태를 더 명료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더 나은 의식의 개념은 쇼펜하우어한테서는 정말 불교의 수행을 하는 자들의 어떤 의식과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영성과도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천박한 기독교인들과 성직자들은 이런 경험을 못하겠죠. 자본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느님을 설정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걸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런 천박한 상태에서는 에카르테의 영성 정도는 돼야 돼. 타올라나 야콥 베메나 그리스도교에도 상당히 높은 영성의 단계가 있겠지.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불교의 고성과 대화가 돼.
이런 단계로 올라가 있을 때 나타나는 그것은 의식도 죽은 상태가 아닌 오히려 더 명중하게 공복의 상태에서 그래서 신성하면서도 오히려 깨어있는 이성의 합리성이 소멸되고 나서 자체로 드러나 있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주객의 분리가 없이 합일된 상태겠죠. 그죠? 그러나 의식은 깨어있는 거예요. 닐바나의 상태도 그런 거겠죠. 그러나 이 위대한 고승들과 그리스도교의 영성가들은 뭐예요? 이들에게도 성욕이 있겠죠. 그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육체의 힘은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오히려 이러한 깊은 영성의 단계와 영감의 단계와 착상의 단계와 더 나은 의식의 단계에 있으면 있을수록 육체의 고통은 육체의 어떤 그 강력한 힘은 성욕이지 뭐 더 강하게 작동한다 그랬어. 그러나 이 더 나은 의식은 그 힘을 공격해서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성의 단계에 도달한 수행자나 영성가들은 성욕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성욕을 새로운 힘으로 전환시킨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프로이트도 이야기해요. 프로이트도 곳곳에서 나르시시즘 서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러한 불교의 수행자, 닐바나 또 그리스도교의 영성수련 이런 것들은 초자아의 공격과 이드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니까요. 실제로 본인이 뭐 그 경지에 갔는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그런 영역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수행을 처음 하는 자는 또 영성 수련한다고 폼 잡는 피라미들한테는 뭐예요? 기도만 할라 그러면 나타나겠지.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은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래서 니체가 여기에 대해서 쓴 게 제3논문이야. 도덕의 계보학.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야. 그때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성욕을 부정하고 어떤 삶의 의지를 부정하고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 지나가 그냥.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수련의 이야기를 쇼펜하우어가 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영성 생활에서 기도할 때도 이런 게 있어. 그럼 지켜보는 거,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피한다. 장사가 없는.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디를 가도 자기의 내적인 힘으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성욕인 거예요. 이건 어디에나 편재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나는 완전자다 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인간을 침투해서 지배할 수 있는 게 성욕인 거예요. 그래서 여도는 그래 봐요. 정말 깊은 수련과 수행을 통하여 열반에 도달한 고승들 역시도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겸손하게 그 실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지 난 깨달았어. 저런 유혹 같은 거, 육체의 어떤 그런 걸로부터 나는 자유로워. 이게 다 개소리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진짜 깨달은 고승들 보면은, 여러분들 봐봐. 허허 웃으면서 오면 지나가겠죠. 보는 거죠, 그죠? 결코 부인하지 않아. 피하지 않아. 사실은 존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높은 어떤 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삶이에요. 그건 역시도. 영적인 것은 어떤 우리의 이성의 영역, 경험의 영역, 그리고 어디에나 삶으로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론적 아우라로서 드러나는 거지, 말을 해서 아, 저 사람이 영성이 높다, 실제로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말 자체를 깜짝 놀랄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역시도 이런 성적인 것, 이것이 얼마나 이성의 배후에서 물 자체로서 인간을 끈덕지게 괴롭히며 이 세계가 끊임없이 의지의 힘으로서 약동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인간을 끝까지 괴롭히는. 마지막입니다. 토마스 만이, 정말 재밌죠, 여러분. 토마스 만이 파우스트 박사라는 작품을 썼죠, 그죠? 소설. 그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지성이 강하다고. 지성적인 힘을 가진 자들에게 이 성적 욕망은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작동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역시도 곳곳에서 자기의 자문에서 이것은 독특해서 어떤 성직자, 교수, 연구자, 그들의 사무실과 기도처 어디에나 침투해서 그를 포로로 잡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이걸 적대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어떤 하나의 단계로 볼 것이냐, 그런 것들이 높은 수행자와 피라미드의 차이겠죠, 그죠? 힘에 의지인 거야. 물 자체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러한 고요의 길, 영혼이 쉴 수 있는, 정신이 쉴 수 있는 이런 심미적 경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냥 자본이 주는 욕심, 그 다음에 시공간이 주는 어떤 인과적 관계, 이런 것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힘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돌아가는 의지의 수레바퀴에
지쳐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고 어떤 영적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깊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연 속에서 치유받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없는 오늘날의 현대인들, 그러면서 행복을 찾아. 기준과 가치가 다른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